일반적으로 가슴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작은 가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깨나 목에 통증도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체중이 줄지 않고, 그런 이제 유방 비대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이라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요. 운동선수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실제로 큰 가슴을 가진 여성들 대부분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짐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방 비대증이라고 하면 자기 몸에 비해서 가슴이 아주 큰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한국 여성의 가슴 크기는 한 200에서 한 250cc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정상적인 여성보다 한200 이상 더 많이, 그리고 200에서 한2000 정도, 2000g까지 더 무거운 경우를 유방 비대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의 크기는 체형과 비례해 정해지며, 동양 여성의 경우 엉덩이 둘레보다 3에서 4cm 적은 치수, 또한 자신의 키의 0.52에서 0.53을 곱한 수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일 뿐, 실제로는 개인별, 체형별 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의 불편함이나 통증의 여부입니다. 가슴이 커지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내분비성 유방 비대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처녀성 유방 비대증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으로 유방이 커지는 것으로 10대에서 주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크기가 변화하고 탄력이 저하되며 갱년기에도 호르몬의 이상으로 유방 비대증이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 비대증인 경우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선 속옷 맞는 것도 많이 없고요. 또 제일 힘든 게 가서 좀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목도 아프고 또 목이랑 어깨, 허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에. 유방 비대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으로 어깨, 목, 허리의 통증과 함께 가슴 밑에 피부가 허는 증상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어깨나 목,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가슴의 무게 때문에 어깨에 하중이 실리기 때문이죠. 큰 가슴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자세 자체가 자꾸 가슴을 가리려고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구부정한 자세가 척추 측만증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슴 축소수를 고려해 병원을 찾은 A씨. 오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가슴이 좀 커서야 남들보다 좀더 뚱뚱해 보이는 것도 같고, 또 가슴이 크다 보니까 좀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축소 같은 걸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요. 눈에 띄는 수술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유방 축소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유 수유가 전혀 되지 않고 아주 잘 되거나 그런 차이는 아니고, 축소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유 수유에는 조금씩 더 지장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감각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이제 두 달에서 석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회복이 되는 시기가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그게 6개월, 1년까지도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은 다 어느 정도 호전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고통, 유방 비대증 때문에 오는 통증을 후유증을 우려해 그냥 방치할 경우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 비대증은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